예수님과 하나가 되자. 아멘.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해 놓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간단하게 예? 포도나무와 같다. 아멘. 포도나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많고도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단 한 가지 있는데 거기서 바로 열매를 바라보고. 아멘. 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성도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이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요 이 그 주님의 그 말씀, 그렇다면 이 열매가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슨 열매입니까? 도대체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네? 어떤 열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지켜 불에 던지워지리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몰려오고 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 이런 위선자들도 세례 받겠다고 나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멘. 열매 맺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아멘. 우리 성도에게 지금 예수님은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농부가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잘 관리하고 하는 목적은 바로 수확기에 가서 열매 하나 받는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놔야 될까요? 도대체 무슨 열매를 내놔야 됩니까? 네? 무슨 열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야 동문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열매를 그럼 맺어야 됩니까? 이 열매 맺으라는 그 말씀인가요? 자, 이런 도대체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포도 열매에. 포도 열매에. 재생산. 재생산. 그렇습니다. 다른 열매 필요 없어요. 아멘. 예. 네, 다른 열매 필요 없어요. 아멘. 사과 열매 필요 없어요. 뭐, 배 열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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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 이 포도나무는 사실 보면은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주여. 이 포도나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건축 자재로 쓸 수 있을까요? 이 뭐 기둥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대들보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저 천사기도 원장님, 사부 목사님, 저 어머님 이거 지금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착 지금 광이 저 심장에서 광이 나고 있는데 저거는 포도나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재질이 왜 포도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장로님 그것도 연구 좀 해보셨어요? 이 십자가 내가 이 목걸이로 사용하고 목걸이에 십자가 지금 이거
예, 걸고 다니는데 이 목걸이용으로 사용하는 이 십자가, 예? 이 무지 재질이 뭘까? 예? 플라스틱일까? 아니면 이게 나물까? 예? 소나무로 만들었을까? 오동나무로 만들었을까? 포도나무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 예, 뭐 생각을 해볼 필요 없지. 중요한 건 십자가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만들었든지. 나무는 나무, 나무는 확실하지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포도나무는 아니겠지요? 예? 아멘. 아멘. 제가 볼 때도 포도나무는 아닌 것 같아. 포도나무는 저 정도로도 작품을 못 만들어요. 설마 없어요. 예. 정말 포도나무는 가치 없는 포도나무예요. 보잘 것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나무, 여러분, 그 화목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군불 뗄 때 포도나무 가지고 군불 뗄 수 있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뭐 밥이라도 해 먹을 수 있겠어요? 아, 밥은 됩니까? 불소식이 네, 불소식이 됩니까? 기껏해야 불소식에. 불소식에는요, 포도나무 아니라도 수두합니다. 흔해 빠지기 불소식이에요. 여러 가지 소나무 저기 그 있잖아요. 네? 갈비 저것도 불소식이 되는 거야. 나무 잎파이 도로가 뒹구는 나무 잎파이 저것도 불소식이 되는 거야.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별 볼 일 없는 별 볼 일 없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매 때문에 귀한 거야. 아멘. 하나님 열매 하나 바라보시고 아멘. 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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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집사님 얼굴만 이쁘면 안 돼요. 마음이 이뻐야지. 아멘. 아멘. 네, 마음이 이뻐야지. 마음, 심령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도 이뻐야 되지만 마음보다도 더 심령이 이뻐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심령이 이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이건 뭐. 아멘. 아멘. 자,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를 맺으면 돼요. 포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포도가 포도 열매 맺으면 되지. 예? 여러분, 사과 맺을 이유가 없고 아멘. 굳이 복숭아를 맺을 이유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자꾸 있잖아요,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 비교. 내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 다른 사람의 것은 대단한 것 같고 주여. 왜 자꾸 그런 비교를 하는지 몰라.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예. 비교하면은요 반드시 시험 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거기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종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할 일에서 떠나는데 이 세 종들을 불러놓고 나 없을 동안에 내가 너희들 장사 미천 대줄 테니까 이 가족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해라. 아멘. 딱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두 번째 사람은 두 달란트, 세 번째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딱 더 맡겨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이제 모든 볼일 마치고 돌아와 귀국했는데 다 종들을 불러놓고 계산하자. 그러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이여, 저에게는요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 일로 나가서 장사를 했는데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여기 열 달란트 있습니다. 주인님 이거 다 받으세요. 주인님 것이에요.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크게 칭찬을 받았어. 그래서 그걸 도로 주는 거예요. 이래, 이건 너의 것이야. 너가 가져. 두 번째 종이 왔어. 두 달란트 받았던 종도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요, 저에게는요 두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걸 맞춰 두 달란트 줬지. 저는요 두 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죄송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될 일인데. 아니야, 충분해.
잘했어. 네가 마찬가지야.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이 함께 참여할지어다. 아멘. 근데 한 달러 더 받았던 사람도 와서, 주인님, 여기요. 저에게는 한 달러 더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가지고 갔어요. 그동안 땅을 파서 파묻어 놓았다가, 잘 간직했다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왔으니까, 주인님, 받아주세요. 약하고 기름 좋아. 얼마나 이 한 달러 더 받은 종이 책망을 받는지 몰라요. 왜 그래 책망 받으세요? 여러분, 게을렀다기보다도 이게 이익을 남긴 것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었는데 왜 남기지 못했느냐? 왜 본전만 가져왔느냐? 장사를 안 했기 때문이지. 근데 이 사람이 장사를 안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니까? 비교의식 때문이지. 나 이거 한 달러 떼기 뭐야? 사람이 이렇게 차별할 수 있어? 내가 뭐 부족해서? 하다못해 두 달러 떨어줘야 되지. 예? 이 한 달러 떼기까지 뭐 하란 말이야? 기분이 나빠. 예? 누구는 뭐요? 예?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뭐? 어? 문뿌리 먹나? 예? 내가 그렇게도 무능해 보이나? 예?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거야.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비교의식 가지고 있으면은 삶의 시험이 듭니다. 아멘. 아멘. 그저, 응? 그저 난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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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요 모습, 예? 요 꼴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돼요. 보세요. 그냥 포도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아멘. 왜 그걸 비교하느냐, 이게. 어? 수박하고 비교할 게 뭐야? 네? 여러분, 포도하고 수박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돼요, 이거. 배, 사과, 포도조차 붉으스름하고, 어? 근데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비교하지 마라. 아멘. 비교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나다. 나다. 좀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가지고서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 병도 걸립니다. 우리 원장님 같이 뇌종양 걸려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아멘. 예? 또 무슨 뭐 위장병 걸려가지고 또 위암 걸릴 수도 있고 충풍이 올 수도 있고 당뇨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 걸리면 걸리는 거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가 되느냐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요. 성경이 어디 있던데? 성경이 어디에 예수 믿으면 병, 예수 믿으면 병 걸리면 안 된다는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 그래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사람 여러분 부자 안 된다고 전부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11조도 직거를 안 하고 나는 건축원금도 뭐, 내 하나도 예? 많이 못 드리고 뭐 성경원도 많이 못 하고 나는 교회가 내가 뭐 못 하는 거 별로 안 들어요. 교회도 보니까 요새는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예? 장로 자격이 없어도 뭐, 그냥 왕창 한번 써보거나 한번 장로, 어때 쓰는지 뭐, 따님 목사 장로 만들어 본다, 그냥. 왜냐? 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하는 거야, 막. 어떻게 쓰면 이분 장로 시켜야 됩니다. 또 어때서 또 투표 수준, 아, 근데 또 성분이 안 나와서, 아, 또 합시다. 제요. 나올 때까지 한다는 거야, 나. 제요. 포도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아멘. 둥치란 말이에요, 둥치. 아멘. 운 둥치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너희는 가지. 아멘. 여러분 열매를 어디서 맺습니까? 가지에서요. 가지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라는 거 알아야 돼요. 가지. 가지인데 여러분 너무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요. 가지 주제에 예? 가지 주제에 너무 포장했어요. 근데 저, 여러분 요즘은 왜 그런지 전부 다 목사들이 전부 다 탈렌트들이 돼가지고 나도 이거 지금 등달아서 지금 내가
요새는 일이 안 익으니까 강사 취급을 안 하더라고. 색깔 좋습니다. 색깔 좋아요? 괜찮지요? 좋습니다. 네, 그래. 또 12월 달에 천사 기도원에 갈 때도 이양부, 아니, 그때는 또 이건 안 되네. 그때는 얇아서 안 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한테 불러, 소본으로 막 강사로 불러주지도 않는다. 네, 김종환 목사, 양복은 괜찮은 것 같더만 설교 길어서는 안 되겠더라. 곤란해지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길게 가지 맙시다. 그래도, 아버지요. 참. 자,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 맺으면 돼요? 포도 열매. 여러분,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포도 열매. 열매를 원하신다. 아멘. 자, 이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는 포도열매. 아멘. 즉, 재생산이다. 아멘. 포도나무의 재생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재생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재생산. 재생산. 예수님이 재생산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신 그 증거를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시지요. 그때는 세상 끝납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는 이 세상에 사실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때는 이 세상 심판으로 오십니다. 아멘. 쫙 천국과 지옥 갈라버려요. 아멘. 천국 데려갈 때 천국 데려가고 지옥 보자 지옥 보자. 이 세상 불로 확 사져놓고 짜버려. 속 시끄러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러니까 불 사져놓는다니까 이거. 저 하늘 저것도요 종이 충격 말리듯이 흐르르 불에서 말려버리고 바다도 다 불에 타져버리고 젓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없어져버린다 이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으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요 이 지금 포도나무의 재생산은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라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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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님, 예수가 되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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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되어야 돼요. 바울사도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제2의 예수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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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작은 예수. 아멘. 우리 자신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천국 가신 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제목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자. 아멘.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아닙니다. 아멘. 부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되자. 아멘. 제목이 뭐 잘못됐어요? 아니요. 네. 요새 제목 잘못 잡아도 비판을 하더라고. 지요. 그 제목이 그 본문하고 맞지도 않아. 무슨 제목을 그 모양으로 잡았느냐. 지요. 우리 사모님 제목이 무슨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제목 좋습니다. 그래야 또 천사 기도원의 부흥에 감사로 가지. 지금 예약대에서도 소용없어. 이 만복에서 하나 보고 이제 틀리더라. 제목도 하나 똑바로 못 잡겠더라.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요. 여러분, 제목만 딱 들어봐도 은혜가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목 중요합니다. 아멘.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기도원 이름 여러분 중요합니다. 만복수양관. 아멘. 만복을 나누는 만복수양관. 아멘. 참, 목포에는 천사 기도원. 아멘. 네. 또 지금 광주에도 또 천사 기도 또 제2의 천사 기도 또 생긴다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됩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따로따로예요. 그렇죠? 따로따로. 그런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따로따로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때는요, 같이 상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어머니 돼야 됩니다. 아멘. 예. 총각이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도 안 되고. 아멘. 저 총각 때는 괜찮았지. 결혼하고 여보 당신이 되고 나면은 주여. 그때부터는 주여. 내가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고 내가 입고 싶다고 마음대로 입고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남편은 아내하고 의논해야 돼요. 아멘. 아내는 남편과 의논해야 됩니다. 아멘. 일방적으로 막 예? 예? 옛날에 유교 전통 사회식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까지 예? 정서적으로 깔려 있어 가지고 예? 무슨 소리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그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남자 주장대로 밀어붙였다. 주여.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주여. 요새 곤란하세요. 그래서 의논하는 게 중요하다. 주여. 아멘. 서로 아멘. 네? 이 오고 가는 아멘. 네? 이 생각과 아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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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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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여러분 그래야 부부 일심동체가 되지요. 네? 결혼했다고 한 이불 속에 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 가치관도 하나가 돼줘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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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네? 참 정의를 내려보라 하면은 복잡해지요.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책임이다.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그거는 나훈아의 정의고 나훈아는 눈물의 씨앗이래 사랑이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복잡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해라.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사랑은 따라합시다. 같은 방향으로 함께 바라보는 것. 함께 바라보는 것. 예. 함께. 아멘. 가야지.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요 흙덩어리 두 개가 모인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죠.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누가 대답했어요? 아유 모범생이네. 뭐 저도 인자 설교 이제 더들 안 들어도 돼요. 이제 가세요. 모범생은 먼저 보내줘요. 자. 흙덩어리 두 개가 모인 것이 결혼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니까. 아멘. 그런데 흙덩어리 두 개가 모였는데 이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박살이 나버리래요. 그렇죠? 박살이 나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인꼬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나오는 건데 아멘. 이게 완전히 따로따로야 흙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같이 예, 서로 안 부서지려고 네 먼저 부서져라. 예?
왜 내가 먼저 부서져야 되는데 네가 먼저 부서져. 나 남자야 그래도. 남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즘에 남자 따지다가 굶어 죽는다. 그래서 빨리 부서지면 빨리 부부가 화목해집니다. 아멘. 아멘. 조선시대 때는 여자만 부서져라 이래 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남자를 부서지면 안 된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남자 부엌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안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쫓겨난다. 쫓겨난다. 참 불안하겠네 그. 아이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부서졌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철두철미, 철두철미 부서졌다. 부서졌다. 예수님은 나락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 아멘. 아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철저하게 바스러진 거예요. 그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끝. 부서지고 있나. 아멘.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다음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거든요.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쳐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부서지라는 거예요. 부서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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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서졌는데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에서 부서져야 돼. 아멘. 우리 사부 장모님 저도 부서졌는지 모르겠어. 저 십자가 달고 댕기나 부서진 것 같아. 저구나. 나는 저래 못 달려. 나 저 용기가 없어. 나 달아도 속에 여놓고 달지. 저렇게. 아, 저 정도가 돼야 되는데. 부서지려고. 그래. 부서지려고. 부서지려고 지금 먼 거죠. 부서지려고요? 예, 예. 야. 참 부럽다 정말. 정말 장로님 깝니다. 진작 장로님 됐는데 이번에 장로님 됐어. 사실 우리가 장로님 축하하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주여. 근데 요즘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참나 목회하기 참 편하게 좋겠다 싶어요. 와요. 남자들은요 장로 하나 만들려고 하면 새가 빠지게도 장로가 안 돼요. 장로 못 만들어요. 지요. 만들어놓으면 속상해가지고 또 쫓겨날 수가 있어요. 지요. 내가 고등학교 중3 때 우리 교회 왔다가 중3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교회 나오다가 이놈이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정선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정선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10년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수 집사를 장로로 세웠어. 너무 잘해서 이제 중성서를 읽고 일하고 잘 했는데요. 장로 딱 세우고 나니까 틀려져 보더라고요. 지요. 완전 개도상. 그러더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 있어. 지요! 그래서 쫓겨나버렸어요. 지요! 쫓겨나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협동 목사로 가고 있어요. 지요! 와. 그런데, 지금 천사 기도원에, 지금 문능력 원장님은, 지금 남편을 장도로 만들어 놨었길래. 쫓겨날 일이 없지 마. 세상에 이거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막 안전빵이야. 그냥 말로 막 시절에 막. 그리고 당회장이에요. 당회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은 시대가 여자 시대라니까. 목사도 지금 여자 목사 시대에 지금. 아멘. 야 참 그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결론을 맺어야 돼서 지금 이렇게 하다가 예? 더 이상 가서 안 되겠고 자 결론은 하나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는 누구와 하나 되게 돼요? 목사님. 아니 성도는 누구와 하나 돼요? 오늘 제목에 예수님과 하나 돼요.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아멘.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 돼요. 아멘. 철저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은 둘 다 부서져야 하나가 되지. 둘이잖아. 둘이 지금 아멘. 예수 나 그렇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둘이단 말이야. 이 지금 하나가 되려면 둘 다 부서져야 되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서 내가 부서졌다 이거야. 예수님 먼저 당신을 부서 놨어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예수님 부서졌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부서졌는데 이제 예수님은 너 차례다 이거야. 네가 부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부서져요. 그러면 예수님과 뭐가 되느냐? 하나가 돼. 그게 세례요. 세례.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야.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이게 열매예요. 할렐루야.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예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예수의 열매. 예수님 안에 사랑도 포함돼요. 희생도 포함돼요. 예수님 안에 다 포함되는데 사랑, 무슨 희생, 뭐 양성, 충성, 온유 여러분 그 따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 다 그것이 포함되어져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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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돼요. 아멘.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나는 죽었다는 거지. 나는 부서졌다는 것이지. 나는 바스러졌다는 것이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이다. 아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아멘. 먼저 존경하고 할렐루야. 아멘. 대접받기보다 대접을 먼저 하고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오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아멘.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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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는 작은 예수다. 아멘. 바울사도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요. 아멘. 물어봐야 돼요. 아멘.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따로따로 내가 묵고 싶은 건 내가 묵고 가고 싶은 건 내가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면은 그래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 하면 늘 부부 싸움이야. 주여. 가와 만사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과 나와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소통이 잘 돼야 돼. 아멘. 내가 물어봐야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멘. 저래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해보지 뭐. 내 마음대로. 예수님, 갈까요? 가지 말까요?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여러분,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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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슬픔도 예수님과 함께. 아멘. 기쁨도 예수님과 함께. 아멘. 아플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3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넘기기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도 내 마음대로 다 해보고 주여. 답답하면 주여 만복수 연간에 올라가서 보호의 성대 보러지게 해야 되겠다. 주여. 주여. 답답하면 주여. 주여. 잘되면 나요. 나요. 주님, 좀 이따 봅시다. 내 지금 바쁩니다. 주여!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늘 지내러 옵니다. 그 속사람이 자라나느냐, 이 말이에요. 속사람이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만 자라나서 안 돼요. 속사람이, 아멘. 아멘. 네? 속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속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사람. 이 심리학자들 현대 심리학적으로 이 속사람을요 에? 무슨 사람이 그런 줄 알아요? 에? 잠재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좀 유식한 말 한번 해보자. 무슨 의식? 잠재의식. 잠재의식. 현재의식 있고 잠재의식이 있어요. 현재의식은 현재 여러분들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이게 현재의식이라 전부 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거는 빙상의 일부분이에요. 빙산 있잖아요. 참 벚꽃이 올랐는데 빙산에 물 위에 얼음 덩어리 뜨가 있단 말이에요. 얼음 뜨가 있는 걸 보면 조그만해요. 그런데 조그만 별구름 있다 싶지만 여러분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얼음 삼덩어리가 숨어있는 거예요. 물 속에 잠겨있어요. 그게 진짜 빙산이지. 물 위에 수면이 좀 떠 있는 건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사람도요, 현재 모습, 그거는 그 사람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 네. 현재 의식, 현재 드러난 모습, 그거는 여러분 자신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조그만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 현재 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 만복수양관을 와가지고 이거 보고, 현재 이 모습 보고, 이 만복수양관 박기장 원장님 판단하면 안 돼요. 요, 아멘. 큰 실수지, 그 사람 안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짧은 사람, 그런 사람 같다. 저 사람 생각이 짧다, 이거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이 잠재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아멘. 예. 경주에서 여자로서 운전 면허증 두 번째 땄는 분이. 1호가 누구냐? 검사 부인의 1호. 2호는 만복, 그때는 만복수 연관이 아니지.
그때는 예? 회장님, 예? 사모님이지 그때는. 그때는 저기 그 뭐야 절간에 네? 남아비탑을 타고 다니실 때. 근데 하나님이 착 한순간에 돌려가지고 이 하나님 하시는 일 놀랍지요. 저 저녁마다 돈 서로 댕긴다고 바빴던 분이야. 예? 돈을 막 가마이지로 끌던 양반이 예? 돈 서로 댕기 바쁜 양반이 이 꼴짝이 돌아가지고 예?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예? 한 번은 저기 사우나 갔단 말이야. 사우나 갔더니 목사님 천원의 행복을 아십니까? 하더라고. 천원의 행복이 뭐가 천원의 행복이 되는 거야? 사우나가 천원 주만 해요. 세상에 진짜 행복하대. 여름 겨울에 왔겠네요. 수도가 처음부터 얼어붙지 물이 나와야 무슨 세수를 하지. 이거 그런데 천원 주고 나 이제는 그거 사우나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월을. 그러니 천원의 행복이라대. 이분이 천원의 행복을 느낄 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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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근데 이 만복정관 떠나고 싶어도 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 이 소망 집사하고 이 양반들은 이 불쌍한 사람들은 이거 오고 갈 데도 없는데 난 내가 이 버려가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겠느냐?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닌 무슨 마음이겠어?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소망 집사, 믿음 집사, 박부자 집사 이분들은요 정말 참 복중에 복덩어리. 원장님 잘 만났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알걸 좀 알고 살아야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늘 같이 살고 있으면요 좋은 걸 좋게 안 보이고 또 보여도 안 보이 안 좋은 거 보이고 그런 거예요. 네? 부부지간에 살아도 그래. 부부지간에 살아도요 안 좋은 거 보이는 거야. 이웃집 아줌마는 좋은 것만 보이고 자기 부인한테는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이게 참 문제다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내가 낮아지면 깨어지면 바스라지면 보인다 들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높아진 마음 내려놓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문동엽 원장님도 맞아요. 현수막 자기 감사 이름 안 나와도 저렇게 웃음꽃이 만발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깨어졌다는 증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스라졌다는 증거야. 아멘. 믿습니까? 문동엽 원장님 저렇게 바스라지고 나니까 저 골리앗 같은 저 남편을 갖다가 하나님의 힘과 변화시켜 놓지. 저 양반 저거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아버지. 네? 아무도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할렐루야. 이 만복수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서시는 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실 줄로. 아멘.